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 장인성 선임 매니저님하고 함께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아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 매니저님, 언제 팀장님이 되었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줄 아셨어요? 뭐 돌아가신 아니에요? 대체 예. 얼마만입니까? 예예, 한 달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팀장님을 딱 달고 오셨네요. 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나저나 진짜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일단 많은 일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예, 예. 제 무심을 탓해 주셨으면 네,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팀장이 됐죠. 아, 팀장이 되셨다고요? 아, 아니, 그나저나 축하드립니다. 우리 슈카 형과 예. 저의 사이는 일론 네네. 머스크 같아요. 좋다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일로 만났잖아요. 아, 네. 예예. 일론 머스크죠, 진짜. 죄송합니다. 역시 네. 팀장님이 되시더니 네. 예, 유머도 좀 그쪽으로 많이 가셨네요. 예전에 네. 저희 팀장님이 이제 하시던 유머인데 네. 거의 뭐 90년대 유머. 네. 예, 팀장에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팀장 유머 보실 거예요. 아, 네. 다시 한번 뭐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승진하시면 유머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온 건가요? 오랜만에 뵙는데 어떤 내용을 아, 말씀하실 건가요? 일단 오랜만에 네. 뵙는데 좀 시장은 우울해요.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 선물도 그렇고 아, 예, 예. 제가 오늘 코스피에 크게 다쳤는데요. 네. 예, 크게 다쳐서 에이씨 뭐 맥주라도 한잔 해야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이 자기가 먼저 한잔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이걸 해라. 아, 저도 한잔 해야겠습니다. 예, 먼저 한잔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 막내기 때문에 한잔을 네. 못하고 여기 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오늘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보면은 빠질만한 글로벌 공통 원인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도 많이 빠졌죠. 코스닥도 많이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피가 뭐 1.81% 코스닥 1.07% 빠졌네요. 일단 근데, 그 지점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아, 뭐 이런 날은 일단 침울한데 네. 뭐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뭐 제가 요새 시장을 보면서 가장 좀 좋아하는 멘트는 그 아침에 이모항영 교수님의 좀 올라갈 때 좀 겸손하자. 그리고 네네. 어쨌든 지금은 그 시장이 또 조정이 얼만큼 올지는 모르겠지만 버티면 또 올라가는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빠졌을 때 저가 매수 그리고 네네. 또 포지션이 다 차신 분들은 잘 버티는 분들이 또 결국 이겨낼 것이다. 기본적인 가정은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 근데 네. 빠졌을 때 저가 매수 조금 빠지면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50포인트씩 빠져요. 무섭게. 근데 또 예, 예. 못 사고 올라가는 게 몇 번 겪으셨듯이 예, 이번에는 또, 정말로 예. 빠지면 한번 사봐야겠다고 생각을 사세요.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한 1-20포인트씩 빠져야 이렇게 좀 사볼까 하는데 50포인트씩 그쵸? 내일이 없다는 식으로 빠지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뭐 오늘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네. 가는 거니까 단기 이슈가 있고 중장기 이슈는 어제 개인 방송에서도 하셨던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런 네네. 것들을 오늘 한번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이 네네. 빠졌죠. 여기도 네네. 뭐 상해종합 지수가 1.07% 빠졌고요. 심천 성분 지수도 2.01% 빠졌습니다. 뭐 홍콩 항생도 1.93% 빠졌고 어후, 다들 많이 뭐 항생 테크 예. 이제 3.2% 빠지면서 한 5,500선이 무너졌어요. 이게 11,000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 네. 고점에서 반토막까지 반토막 난대 진짜로. 예. 참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보면은 오늘 그래도 중국에서 기대하던 뉴스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미약하긴 하지만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그 대출 우대금리가 인하했습니까? 20개월 만에 인하를 했어요. 오, 기준금리 인하. 예, 예. 원래 1년 만기가 3.85%였는데 0.05% 내려서 3.80%. 아, 뭐, 너무 쪼잔하게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시장 빠지는 원인이라고 보시는 분도 예, 있고. 0.05는 뭔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 1년물, 5년물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년물에 연동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장기물에. 근데 이거는 4.65%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하는 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0.05가 너무 찔끔이고 또 네네. 5년물은 내리지 않았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인하할 거라는 소문이 돌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선반영에서 오른 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따지면 좀 과하고 그리고 또 부양 어쨌든 20개월 만에 인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양 기준을 확인을 했다. 앞으로 네. 추가적인 인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기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원인은 글로벌
공통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다 같이 빠졌던 거니까 그게 더 시장을 지배했던 것 같고요. 네네. 보면 그 중국 시장도 뭐 클린 에너지 쪽이 좀 약세였는데 이제 아까 이제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클린 에너지 그리고 그 리오프닝에 관련된 그 업종이 좀 공히 글로벌하게 좀 빠질 만한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나 배터리 업종은 뭐 폭포수처럼 빠지는데 맞아요. 그동안 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중국에서 그쪽은. 저는 많이 안 올랐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오른지 모르는데 네. 오늘 또 폭포수처럼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그 같이 그 업종이 좀 많이 빠졌었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그 글로벌 공이 같이 빠질 만한 단기적인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바로 미국 시장으로 좀 가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나스닥 선물도 한 1.21% 그리고 S&P 500 선물도 한 1.03% 빠지고 있어요. 예, 예, 지금 미국 선물도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주말 새 나온 뉴스가요. 그 이제 1.75조 달러의 이제 BBB 법안이라고 하죠. 빌드백 배러 법안이라고 네네. 하는 게 사실상 연내 통과가 좀 무산이 됐습니다. 아,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조 맨친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예. 그렇죠. 반대를 또 완전히 재확인시키면서 이게 어쨌든 원래는 예산안은 이제 60석 상원 60석이 넘어야 되는데 5대5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 절차를 딱 한 번 쓸 수 있는 걸 여기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조민친이 반대하면은 50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표 차이로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하더라고요. 뭐 아예 시도를 못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예. 찬성을 할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대통령 독대까지 하면서 원래는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말을 바꾼 이후로 그걸 아예 지금 쐐기를 박은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뭐 29조 달러의 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고 이게 이제 웨스트버지니아의 상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웨스트버지니아 뭐 주민들에게 이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내면에는 어쨌든 석탄과 도요다가 있어요. 도요다는 거기서 왜 등장합니까? 일단 예, 석탄부터 예. 말씀드리면 예. 이제 웨스트버지니아가 최대 석탄 산지라고 해요. 미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클린 에너지에게 보조금을 주고 석탄 에너지에 페널티를 물리는 법안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네네. 많이 완화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고요. 도요다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한 12,500달러까지 상향이 되는데요. 근데 기본적인 7,500달러에다가 미국산 배터리를 쓰면 500달러를 추가로 줘서 8,000달러가 되고요. 여기서 미국의 노조가 생산을 하면 4,500달러를 얹어주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러다 보면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되게 좋지만 네네. 도요다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현대차나 테슬라는 안 좋죠. 이거를 4,500달러를 못 받기 때문에 가격적인 오히려 이게 디스카운트가 요인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도요타에는 불만이 많은데 도요타 공장이 하필 여기 있고 이 조맨친 의원이 예전에 한번 도요타 공장에 방문을 해서 내가 이거 해결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미국 기업들에게 좋은 법안을 조민진 의원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클린 에너지 업종을 끌어내리는데 뭐 전기차 포함해서 좀 지금 단기적인 영향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뭐 어쨌든 내년에 뭐 조민진 의원하고 다시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산업별로 쪼개진 입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기대가 아 이제 거의 다 됐어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좀 무산됐기 때문에 시장에 당연히 악재고요. 이게 BBB 법안이 무산된 거잖아요. 네네. 이 조맨친 아저씨한테 한번 비비탄으로 한번 좀 맞아볼래 이렇게 한번. 아, 그 생각을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러면은 잘하면은 도요타나 네. 현대차 같은 네. 외국 전기차까지. 네. 이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법안이 확장돼서 이렇게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타협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현대차도 좋을 거고 테슬라에도 좋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네. 지금 아예 보조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한도가 다 끝나서. 그래서 예. 7,500달러, 8,000달러까지만 가도 테슬라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더 좋아진다면 현대차나 테슬라에게도 좋은 쪽으로 협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대차까지 껴주면은 그 비비탄 안 날리고 찬성하는 걸로 하겠습니까요? 네. 현대차 안 껴주고 그냥 뭐 하면은 비비탄 날리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 맨친 의원에게 그 맨 친한 사람들만 챙기지 말고 좀 나라를 생각하자. 요즘 우리 그 장 팀장님 역시 친장님 되시더니 네. 그 유머 감각이 날로 늘어나십니다. 아유. 혹시 민망합니다. 뭐 지금도 뭐 부장님이시거나 우리 부장 유머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 그건 이제 뭐 이번 주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뭐 유머는 이미 부장님이시잖아요.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미크론이에요. 뭐 말이 예. 많았죠. 이게 전파력은 강한데 이제 뭐 치명률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아직 그게 확인은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유럽에서는 재봉쇄 국가가 나왔습니다. 네. 뭐 네덜란드고요.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한 달간 필수 상점을 제외한 식당, 술집, 공연장 폐쇄, 학교 3주 폐쇄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완전 셧다운으로 들어간 거죠. 네네. 뭐
무슨 슈퍼마켓이나 이런 걸 빼고는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영국도 런던에서 중대 사태를 선포했고 전국적 봉쇄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거를 포함한 세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뭐 셧다운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일랜드도 술집과 식당을 저녁 8시까지만 연다고 해요. 우리도 일단 9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덴마크는 영화관과 공연장을 폐쇄했다고 하고, 프랑스는 새해맞이 뭐 불꽃놀이 행사 이런 걸 다 금지시키고, 다음 달부터 미접종자는 식당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일단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도 보면 미국의 지금 전체 확진자는 뭐 주말 세 보니까 한 7만 5천 명 정도로 좀 줄어들긴 했어요. 10만, 12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뉴욕만 보면은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이 나오면서 가장 높았던 때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화요일에 바이든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해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뭐 혹자들은 뭐 셧다운 얘기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백신을 좀 더 강조하고 백신에 대한 페널티를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방역 패스, 백신 패스 그렇죠. 때문에 뭐 설왕설래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더 강한 것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역시 네. 뭐 주식시장에는 호재일 리는 없고 네. 이거 뭐 방역 패스를 강화해도 악재고 셧다운을 하면 엄청난 악재고. 아, 그렇죠. 이래도 악재 저래도 악재로 뭐 반영했다는 거죠. 백신주 정도만 지금 네. 오늘도 강하거든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치명률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섞여 있단 말이에요. 델타랑 아직 섞여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뭐 일단 남아공 같은 데서는 지금 확진자가 쭉 떨어지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뭐 금리 인상하고 요즘 뭐 테이퍼링 뭐 앞당기고 인플레이션 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악재가 산 같은데 네. 뭐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들이 뭐 오미크론 얘기, 뭐 그다음에 법안 통과되지 못한 얘기, 네. 뭐 좋은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사실 이건 단기 이슈인 것 같고요. 네네. 중장기 시장의 이슈는 결국에는 금요일에 다루셨던 인플레이션과 예예. 금리 인상에 대한 극과 극의 전망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지난주 FOMC에 대한 해석도 극명하게 갈렸죠. 갈짓자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이게 FOMC가 끝난 날은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급락하고 오늘도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현상이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그만큼 헷갈린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망도 갈리고 있고요. 시장도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짓자 행보,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죠. 허허허허. 네. 예. 팀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오늘 뭐 정신을 못 차리겠지. 못 차리겠죠. 뭐 갈지 말지. 예.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시장에게는 예. 우리 이효리 누님이 특효약이죠. 고민하지 마. 네. 팀장님 좋다 좋다 하니까 네. 좀 계속 하시는 거였는데. 딱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습니까? 예. 네. 마지막 이따 딱 하나만 할게요. 예, 예. 어쨌든 전망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 네네. 극렬하게 갈리는 두 전망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네. 이거 에 대해서 나만이 좀 중심을 잡고, 이게 왜냐면요,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에 대한 전망이 내년도 투자 전략의 모든 것이고 중장기 패러다임, 투자 패러다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의견이기도 하고요, 당사 하우스이기도 한 건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 종료가 되고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요? 네, 지금까지가 그레이트 네. 모더레이션이라는 건데 네네.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거대한 안정 뭐 이런 거예요. 뭐 모던화 이런 게 아니라 예 모더레이션이 뭐 이렇게 예, 안정화됐다. 예, 안정화됐다. 그래서 예, 예. 이 거대한 안정을 비비탄 만한 크기로 만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안정환.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제가 지금 그 글로벌 라이브를 보고 있는지, 그 네. 슈카월드를 보고 있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예, 네. 예. 뭐 그런지 하여튼 좋습니다. 예.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실 수 있으니까. 네. 안 그래도 뭐 꿋꿋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꿋꿋하게. 예, 예. 그 우울한 날이죠. 예. 네. 도전하는 당시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의 다른 말이기도 한 거죠. 근데 65년에서 80년대 초반까지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였어요. 네네. 그걸 한번 뒤돌아보는 건데, 과거의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의 배경을 보면, 그 뭐 일단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에서 말씀하셨던 중국의 WTO 가입 뭐 이런 것도 영향이 네네. 있었던 거고, 자, 그 과거를 보면 64년에 통킹만 사건이 그 생기면서 베트남전에 미군이 참전을 해요. 네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통화를 발행하고 재정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게 그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이 늘어납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다른 나라들이 자꾸 금을 요구해요. 금태환을 그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71년에 닉슨 쇼크라고 해서 금태환 중지 선언을 해버리죠. 예, 예. 이때부터 이제
달러 발행이 급증을 하면서 통화 발행이 더 급증을 하는데 이게 그 전에 금태환이 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이걸 딱 중지시키자마자 한 10년 동안 20배가 올랐어요. 금값이. 네네.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었는데 그러면서 73년에서 74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79년에서 81년에 2차 오일 쇼크까지 있었죠. 그래서 네네. 막대한 통화량 증가 플러스 그리고 공급 충격 플러스 인플레 기대 심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나온 건데 뭔가 비슷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 거죠. 지금하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60년에서 80년 초반까지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였고 네. 80년대를 넘어서 90년대에서 지금까지는 뭐 그레이트 그 모더레이션이었는데 모더레이션, 안정환의 시대였는데 네. 지금 다시 옛날처럼 그레이트 네.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거라는 분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그레이트니까 그 시대가 저물고 다시 바뀌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막대한 통화량 그리고 공급 충격 거기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 세 가지의 조합을 꼽는 분들이 계신 건데요. 그게 지금 미래셋의 이 하우스뷰입니까? 하우스뷰이기도 합니다. 이 가능성이 좀 높다. 아, 예.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 네, 그래서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에서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그때는 그럼 뭐냐? 통화량이 네. 증가했는데 네. 이때는요 뭐가 좀 달랐냐면 양적 완화의 목적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실물시장으로 유동성이 낙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만 살아났고 금융기관만 살려줬다 보니까 이게 분노한 사람들이 뭐 월가를 점령하라 그게 네. 이제 나중에 밈스탁 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버린 거냐면 불태화 정책이라는 것으로 실물 경기로 유동성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줬어요. 네네. 이게 이제 보니까 태화 정책이라는 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통화량이 변동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불태화라는 거는 통화량의 변동이 없는 거죠. 네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국채를 마구 사들이면서 얘네한테 현금을 꽂아주지만 그거를 초과 지준이라는 걸로 해서 초과 지준율을 올려주면 그걸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화량이 금융기관만 건전하게 해주고 다시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실물 경기로 유동성이 이렇게 방출되진 않았었어요. 네. 그게 바로 양적 완화 시대의 양적 완화였거든요. 과거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보면 아니죠. 그 당시는 금융기관만 건전하게 해준 거였는데 지금은 재난지원금이나 인프라 정책 이런 걸로 실물 경기로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자 인플레이션의 지속을 예상하는 요인들을 좀 보면 일단은 공급망 교란은 좀 완화될 거라 보고 있어요. 저희 하우스뷰에서는. 근데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당연히 지금 상당히 높고 집값 상승까지 해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가중시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네. 임금 인상부터 좀 보면 임금 상승 임금님이 더 올라갈 때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안정환 이후에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끝났다고 했는데 임금님이 올라갈 때가 있냐 우왕 네. 좌왕 네. 위왕 아 죄송합니다. 우왕좌왕은 저도 놀랬습니다. 예, 예. 자 경험적으로 볼 때 실업률이 5.5% 이하에서는 임금이 좀 올랐다고 해요. 네네. 근데 보면 현재 실업률은 4.2%입니다. 네. 그리고 페드의 내년 예상 실업률은 3.5%예요. 완전 고용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의 해결은 방법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경을 개방해서 남미에서 이민자를 받아보면 예, 이민자를 받던지 예, 예. 아니면 자동화를 빨리 늘리면 키오스크나 이런 걸 늘리면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고임금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이슈라고들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그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을 만났는데 최근에 이런 그 앱 기반으로 리서치를 하는 구독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개발자 구하는 거래요. 아, 사람이 언제나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개발자가 씨가 말랐대요. 예. 왜 그러냐면 모든 오프라인 비즈니스건 온라인 비즈니스건 모든 서비스는 이제 앱으로 귀결이 된다. 왜냐하면 앱으로 시작해서 앱으로 끝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저 관리도 안 되고 플랫폼으로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앱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인력 구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들의 뭔가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 문송했는데 우리 네. 축하님도 문송했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 예. 그 시대에 태어나서 예. 다행히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우리 아이들은 있지. 무조건 공대로 예. 예. 아유, 나 지금 코딩 모르면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임금 상승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도 딱 재밌는 게 인플레가 예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더 가속화된 행동을 하죠. 왜냐면
물건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더 사버리니까 네네네. 더 소비가 증가하고 예. 이게 악순환이 되면은 이제 천정부지의 인플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뉴욕 연연에서 소비자 기대 인플레 조사를 하는 수치가 있어요. 그게 1년 그 예상치가 5.7% 소비자 물가 기대가. 근데 3년은 지금 뭐 2, 3%로 다 안정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페드는 내년부터 2% 중반으로 안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물가로 돌아간다. 예. 네네. 그 중간 정도까지. 근데 3년의 기대 물가가 4.2%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인플레를 다 예상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들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간에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시나리오별로 접근을 해보면 만약에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 연장이 되면 주식을 중심으로 자산 배분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재현이라면 실물 투자 확대로 인플레 해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물이요? 그, 실물이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금, 그리고 21세기 금. 비트코인이요? 그렇죠. 가상자산이죠. 주식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으면 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지만 실물 자산이 더 폭발적인데 왜 그러냐면 과거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보면요. 주가가 횡보하고 금값이 폭등하는 그런 그래프가 항상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을 때도 2000년 중반에서 2010년 초반까지 미니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유가가 140불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금값이 오르고 주가는 횡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지금도 금이냐? 근데 지금은 금의 지위를 노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가 올라갈지 알 수 없고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그런 이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오면 또 비트코인의 그 얘네 소구점은 또 한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발행량을 제한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사셨습니까? 조금은 예. 아, 예. 표정이 좋으신 거 뭐 없으면 너무 섭섭하니까 예. 표정이 좋으신 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약간 마이너 의견이긴 한데 굉장히 빨리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 우리가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곧 내년에 잡힐 것이고 금리 인상 전망은 블러핑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떤 거냐면 최근 인플레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공급망 이슈였어요. 네네. 그게 전부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이분들은. 근데 이게 어쨌든 내년 되면 완화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페드에서는 왜 지금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공급망 이슈가 인플레의 원인일 때 페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공급을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공급 충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풀리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페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누르는 수밖에 없는데 엄포를 놓는다는 엄포로 그게 이제 매파적 발언으로 지금 보면은 슈퍼 비둘기들도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파적 발언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막대하게 풀린 그 부채가 이자가 얼마인데 금리를 얘네 스스로 올린다고 그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보고 이분들이 찍는 점도표는 항상 바뀌어요. 지금도 바뀐 거잖아요. 몇 달 뒤면 또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에 혹시라도 공급망 이슈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줄어들었을 때 금리 인상이 충분히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또 역시 주식시장이 아주 좋겠죠. 그런 것들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오미크론도 그렇고 지금 뭐 BBB 법안 후퇴도 그렇고 악재가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과연 그 뭐 그레이트 안종환이 이렇게 이쪽으로 갈 거냐 우리 안누님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좀 결과가 보여야 좀 어떤 투자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우스 뷰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좀 올 것 같다. 그 하나만 좀 그 반대되는 분들의 논리 중에 보면요. 이 점도표를 잘 보면 장기 중립금리라는 걸 찍어요. 네네. 그게 지금 2.5%인데 그게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들이 진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본다면 장기 중립금리가 올릴 것이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인데 그게 2.5%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나 3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종착점이 갔다면 얘네가 빨리 올린다고 블러핑이든 실제든 간에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게 조달 코스트인데 성장주가 나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다. 그래도 목표 금리가 변동되는지 안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장기 중립 금리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팀장님이셨습니다. 애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